예, 안녕하세요. 조민환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보이 센션 역을 맡은 이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그 시민들하고 제 영화 첫 시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브라운관에서는 저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영화는 몇 편 제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시사회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아직 낯선데요. 많이 떨립니다. 어쨌든 대전까지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이고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호가 화이팅! 예, 마이볼 화이팅! 감사합니다. 일단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를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보고 많이 찾아봤죠. 아이 연주하는 아이, 드럼 치는 연주하는 아이 찾아보고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에 가장 우리 석철이가 잘 부합을 했어요. 생김새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말투나 좀 순수해 보이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전부 다 탤런트 같이 생긴 애들 이쁘잖아요. 마치 만들어진 듯한 그런 캐릭터고 뭐 연기도 너무 그 학원에서 배운 듯한 그런 아주 수십 년째 천편일률적인 그런 연기. 아 이제 저 전에는 이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른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어떤 뭐 그 다양한 그런 사연들 그다음에 그 인생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는 그런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에 영화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릴 수 있죠. 전에는 그 어른들이 봐야 되는 그런 영화였고 이번에는 뭐 전체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봤죠. 예, 연주자로서 예, 연주하는 거랑 좀 다른 거라 긴장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래서 기대 반 그리고 긴장감 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동적. 네, 근데 제가 그런 아이를 실제로 봤어요. 제가 1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애가 있는데 성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충동 장애가 있는 아이 친구인데 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막 폭발해서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친구가 좀 근데 좀 병이 있는 친구인데 진짜 영화상의 제 이미지랑 그러니까 이천이 이미지랑 진짜 똑같아요. 말 영화상의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실제로 저런 친구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마이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진짜 가족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그 친구도 보고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이 영화 마이보이에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런 식인데 네. 뭐 생각한 대로 뭐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엇비슷하게. 근데 그거는 석철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촬영하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콘티를 짜서 촬영이 임했어야 되는데 이건 석철이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연출팀의 어떤 그런 근데 뭐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더 낮게 보일 수도 있죠. 너무 가공되고 너무 만들어지고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뭐 그런 장면에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드럼 영재인 거는 확실해요. 제가 드럼 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 자기의 앞길이 정해져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연기도 훌륭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연기도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선택할 문제지만 일단은
악기 연습 열심히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